가지 조합들에 의해서 약 반응이 다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로 질문 들어온 거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. 마음 가는 대로 님이 탈모약 복용한 지 10개월 차신데 본인은 이제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지고 빽빽해지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많이 좋아하셨는데 친구도 드신대요. 근데 7개월 드셨는데 그렇게 효과가 좁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효과가 좋고 친구는 별로 안 좋은지 왜 그런 건지 물어보셨어요.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.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이 있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좀 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. 유전성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게 지금 DHT가 많이 성성되거든요. 또는 DHT가 많지 않아도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.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 수용체가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해버리는 타입인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에 의해서 약 반응이 다릅니다.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도 다를 수 있죠. 탈모가 가만히 내비두면 엄청나게 진행될 사람인데 약을 먹어서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약을 드셔서 완전히 진행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도 약이 먹을 때 조금씩 진행되는 분도 있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안 드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좋다는 겁니다. 유전성 탈모는 특히 그렇고요. 제가 비유적으로 이거 역시 설명을 좀 드리면 햇빛을 이제 DHT로 보시고 피부의 성질을 약간 DHT의 감수성 반응으로 보면 되고요. 조금만 가려줘도 안 타는 사람 있고 아주 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잘 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.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약기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예, 뭐 그런 이유들 예,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